안녕하세요. WDFE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1차부지 활용 문제 두 번째 문제죠. 2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3번 활용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끊어서 찍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23번. 자, 좀 천천히 읽고 또 식사해보도록 하자. 물이 들어있는 원기둥 모양의 물통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있는 이러한 원기둥 모양의 물통이 있어요. 샥. 샥. 원기둥 모양의 물통이 있어서 이렇게 생겨먹겠죠? 이런 원기둥 모양의 물통이 있어서 이 물통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맨 처음에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물이 들어 있다고 얘기했지, 그렇지? 맨 처음에 이게 물이 들어 있었어. 물이 없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 있던 물통에다가 10분이 지난 다음에 물의 양은 20ml였어요. 10분 후에 물의 양은요 20ml다. 20ml. 그러니까 물 집어넣고요. 10분 지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차서 요 물의 양이 얼마야? 20ml가 된 거지. 그렇지? 맨 처음에 물이 있었고 10분 후에 이렇게 됐다고. 다음에 30분 후에는요. 50이요. 30분 후에는요. 예. 30분 후에는 50ml가 됐어요. 그렇죠? 30분 후에는요. 좀 더 보니까 더 쓸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써서 50ml만 하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물이 채웠다는 거죠. 그렇죠? 이만큼 50ml 이렇게 물이 채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물이 계속 채워져 가는 거야. 맨 처음에 물이 있었었고. 자, 이때요 처음에 들어있던 물의 양을 구하라 그랬어. 그렇죠? 처음에 들어있던 물의 양, 이 양을 구하라 이거지. 그렇지? 그래요. 처음에 얼마의 물이 들어있었냐 이런 얘기지. 그렇지? 자, 얘는요 상수니까요 처음에 들어있던 물의 양을 선생님이 A ml라고 할게. 처음에 들어있던 물의 양을요 A ml라고 하자. 그쵸?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일정한 속도로 해가지고서 물을 붓고 있는데 20ml가 됐다는 얘기는요 봐요. 자, 이거 정비례 관계죠. 속도가 시간을 선생님이 x라고 할게. x분이라고 하자. 이 미술 잡는 게 중요해. 시간이 x분이야. 근데 10분 뒤에 20ml가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찾는 X분 후에 물의 양을 Y라고 합시다. X분 후에 담겨진 물의 양을 Y라고 할게요. 물의 양을요 Y ml라고 하면 봐요. 자, Y입니다. Y는요 일단 정비례 관계인데 정비례 상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재미요. MX 다음에요 0일 땐 A니까 플러스 이렇게 잡을 수 있겠냐고. 잘 봐요. 봐. 일단은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시간 일정한 속도로 물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일정한 속도 물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이 물이 들어간 물을 붓기 시작한 시간과 여기에 담겨지는 물의 양은요 이 파란색 물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들어가는 물의 양은요 이 시간에 정비례합니다. 맞죠? 자, 이 시간에 어떻게 정비례한다고 y equal mx. 즉 시간 x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물의 양은요 어떤 일정한 비율로서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일정한 속도로 넣고 있으니까. 그치? 근데 처음 값은요 아예 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 A만큼 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상태의 식을 놓고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거죠. 그쵸? 보니까 1차함수죠. 다시 한번 자, 일단 이걸 이해해야 돼. 자,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시간을 X분이라고 하자. 그러면 X분이니까 X분에 뭐야? 이렇게 정비례해서 저 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쌓인다 이거지. 그치? 그래요. 정비례해서 물의 양이 쌓인다. 그쵸? 따라서 이 정비례하는 이러한 물의 양이 있는데 근데 애초에 저 물의 물통에 물이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라 물이 A만큼 있었다고. 한마디로 X가 0일 때는요 물의 양은 A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됐어요. 자, 이때에 A값 구하라는 건데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10분 지났더니 20ml에다가 10 넣어주면 얼마 나오는데? 20 나와야 돼. 물의 양 10 넣어주면 얼마다? 20 나와야 된다. 요렇게. 30분 후에는요 전체적인 물의 양이 50이 돼 있어야 돼요. 50이 돼야 돼. 30m 플러스 얼마 A 이렇게. 그렇죠? 됐어요. 따라서 아래에서 위에 걸 빼주면 얼마입니까? 30이고요 얘는요 20m이고 A는 지워져서 따라서 M이 얼마야? M이 2분의 3인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분당 얼마씩 늘어나고 있는 거야? 1분당 2분의
3ml씩 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1분당. 자, 일단 2분의 3인 거 알았으면 A 값은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3 여기다 넣어줄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 약분하고 5, 3, 15고 A는 5 나오네. 그렇죠? 따라서 처음 값은 5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묻는 것처럼 이값 물었으니까 얼마입니까? A 값 얼마? 에, 5가 정답.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다시 한번 응용 문제는요, 여러분 자꾸 문제를 봐가지고서 일단 미지수 잡고 식 세우는 게 중요한 건데, 아까 문제도 그렇고 지금 문제도 그렇고 시간이 일단 핵심 변수였네. 그쵸? 왜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인 거리도 일정하게, 속도가 일정하면은 움직인 거리도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물을 넣는 속도가 일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나는 물의 양도 일정하게 늘어나겠죠. 속도, 시간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늘어난다. 무슨 관계 있는 겁니까? 정비례 관계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식을 세울 수 있겠냐고, 시간을 X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돼? 시간을 X라고 하면 일단은 Y라고 하는 물의 양은요, 시간에 정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상태는 이러한 정보들이 물이 아예 없는 물통이 아니라 물이 얼마 A가 있던 거니까 어떻게? 여기다 A를 더해준 것만큼의 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겠죠. 여기 있던 20이나 50은 10분 뒤에 물의 양이 20, 50, 30분 뒤에 물의 양이 50, 맞아요? 그러면 식이 몇 개 나와? 두 개가 나타나서 뭐 미지수 몇 개? MA 두 개, 식 두 개, MA값 구할 수 있다. MA를 안다는 얘기는요, 저 1차 함수의 관계식이 이렇게 등장한다. 그렇죠? 참 지금 문제는 이걸 물었지만은요, 또 뭘 물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상태라면은요, 한 시간 뒤에는요 몇 리터의 물이 채워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 X가 얼마 집어넣어? 한 시간이니까 예를 들어 60 집어넣어주면요 95리터의 물이 채워져 있겠네 한 시간 후에.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정비례 관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1차 함수의 식을 세울 수 있는가. 자, 이번에 물 채우는 문제 썼었죠? 통에 물 채우는 문제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어요.